자, 미수가 두 개는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자, 연립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맞지? 그 이후에 연립 방정식에 대한 내용은 크게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연립 방정식을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뭐 어떤 거였어요? 1차와 1차지. 미수가 두 개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미수가 두 개인 거는 1차식, 1차식을 연립해서 풀었어요. 이걸 뭐 가감법으로 풀든 하나의 식을 밑에 식에 대입하는 대입법으로 풀든. 맞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지금은 1차와 1차가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시험에. 1차와 2차 또는 2차와 2차가 나와요. 이해되나요? 문자는 똑같이 두 개예요. XY인데 1, 2차 또는 2차, 2차. 1차, 1차도 언급은 되겠지만 뭐 중2 때 배운 내용이라서 시험에 낼 리는 거의 없다. 자, 일단 미수가 두 개는 연립 2차 방정식 이라 돼 있는데 이건 뭐냐? X-Y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1차고 얘가 2차죠. 그러면 항상 어떻게 푸냐면 방법은 똑같아요. 자, 이거 두 개 나와 있는 건데 1차와 2차가 나와 있으면 일단 기본이 1차예요. 기본 1차식을요. 대입법입니다. 다. X는 Y-1이다. 뭐 이렇게 돼 있다 치자. 이거를요. 요 X 자리에 다 집어넣어 주는 거야. 이 식 안에 X가 있겠죠. 맞지? 다 집어넣어서 풀면 Y에 대한 2차식이 나옵니다. 또는 3차식이 나올 수는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차식, 2차식이죠. 2차식, 2차식은 뭐하냐? 둘 중에 하나가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자, 왜 쌤이 무조건이라는 그 단어를 다냐면 그 무조건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원래는 인수분해가 안 되고 안 되는 식 두 가지도 나왔었습니다, 시험에.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 책 뒤에 나오긴 나와요. 그 교육과정에서 그 내용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니들이 배우는 문제들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문제가 쉽습니다, 이쪽은. 대입만 하면 돼요. 앞에서 연립 방식 못하고 2차 방식 못 푼다 하는 애들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2차식 한 놈을 요렇게 인수분해해요. 그래서 이걸 풀었더니 하나는 X는 알파, 하나는 X는 베타 이렇게 나왔어요. 해가. 그러면 하나 뭐 하면 돼? X는 알파가 아니고 X는 Y, X 플러스 Y 뭐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럼 이거는 Y는 X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0대기 하는 값입니다. 이거 0대기 하려면 X, Y랑 같아야 되고 얘 0대기 하려고 하면 하나는 부호가 반대해야 돼. 맞지? 그러면 얘를 여기 하면 대입, 얘를 여기 한번 대입. 이렇게 해서 얘는 해가 4쌍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왜? 이게 2차식이니까 얘 조합에서 해 두 개 나오고 얘 조합에서 해 두 개 나오거든. 그래서 총 4개 나오고 얘는 1, 2차일 때는 얘를 여기에 대입하니까 몇 개가 나와요? 두 개 나오죠. 그러면 삐 소리 들었죠? 맞지? 난 내 귀가 이상한 줄 알았어. 아, 뭐지? 자, 일단 그게 답니다. 진짜 이게 다예요. 알겠어요? 이게 다니까 쌤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요 파트는 쉬워요. 자, 아, 저 차리무콘 같은데 맞지? 계속 삐삐 가는 거.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편집하면 되긴 되는데. 자, 볼게요. 1차식과 2차식이 있을 때 1차식은 2차식의 대입에서 푼다 했어요. 대입법입니다. 알겠어요?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식하고 2차식일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가능한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가능한 식을 인수분해해서 풀어라고 했죠.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은 안 나온다고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 대입해서 풀면 된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뭔데요? 대입입니다. 오케이?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또 하나 더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게 있냐면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대칭식이라 불러요. 대칭식은 뭐냐면 식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X 플러스 Y는 봐봐, 대칭식입니다. 어차피 X 플러스 Y는 1, XY는 3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개 더한 건 1인데 두 개 곱한 건 얼마다? 3이다. 자, 그래서 자 본다. 두 개 곱한 건 1인, 아, 미안. 두 개 더한 건 1인데 두 개 곱한 건 3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 원래 어떻게 풀어요? 금방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지금 2차라고 보시면 돼요. 차수라는 거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기 때문에 원칙으로. 맞지? XY니까 얘를 2차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X는 1-Y라고 하고 이걸 여기 대입하면 되죠. X 대신에 1-Y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아까 쌤이 언급했던 내용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다르게 푼다고요.
이걸 이렇게 보는 거야. 쌤, 어떠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식에 봐봐. T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방식이 있는데 그거에 두 해가, 두 근이 X하고 Y래.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두 근의 합이고 얘는 두 근의 곱이죠. 맞지? 그럼 식을 어떻게 만들어요? T제곱, 쌤 두 근의 합이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T. 두 근의 곱은 3이에요. 플러스 3. 근과 계수의 관계죠. 마치 이거 인수분해에서 풀든 근의 공식을 써서 풀든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요? 대입에 똑같아요. 쌤 x는 1-y예요. 이거 여기 대입할게요. 그러면 1-y에 y는 3이죠. 얘 갖다 풀면 마이너스 y제곱 이항하면 y제곱 풀면 플러스 y 이항하면 마이너스 y 맞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0. 이거 문자가 t 대신에 y로 적힌 거 빼고는 다 똑같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대칭식이라 하고 시험 문제에서 까다롭게 나올 때는 이 대칭식에 대한 문제가 가끔씩 언급됩니다. 그래서 대칭식은 아 이렇게 푸는 것도 있구나. 그리고 요거는 좀 해놔야 되겠구나. 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지금은 그냥 대입에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대칭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좀 더 빠르게 풀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용도 있다. 자 그냥 바로 갈게요. 쉽습니다. 바로 갑니다. 3x-y는 2예요. 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1차죠. 1차를 2차에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y는 3x-2가 됩니다. 맞죠? 이해되나요? 요 식이 요거잖아 지금. y는 3x-2 이거 여기 대입하면 되죠. 요 y 자리에. 대입하면 얼마 돼요? 2x고 마이너스 3x에 3x-2에 더하기 3x-2의 제곱은 0.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 풀게요. 여기서 2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6x 요거 풀면 9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는 0. 자 9x제곱 9x제곱 날라가고요.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x 하면 마이너스 6x 상수 플러스 4 2로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x-1, x-2도 0. 따라서 x는 얼마 나온다? 1 또는 x는 2가 나온다. 지금 내 적을 때 좀 빠르게 계산할까 적었는데요. 왜 빠르게 계산을 적었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맞죠? 2차 방식 푸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지. 중3도 풀거든. 너 중3이구나. 미안하다. 일단 그래서 x는 1, x는 2잖아. 맞잖아. 그러면 자 답은 이렇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x, y 값에 답을 다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x가 1일 때 y는 자 x 1이면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y 얼마 나와요? 1. 또는 x가 뭐일 때? 2일 때 x가 2일 때 여기 집어넣으면 6 빼기 2니까 y는 4. 그래서 답은 요게 답이에요. 이렇게 적어준다는 겁니다. 대입한 것 뿐입니다. 위에 있는 식을 밑으로 내려서 대입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럼 똑같이 얘는요 2번도 해볼게요. 2번 요거는 똑같이 하면 돼요. y는 넘어가면 얼마 돼요? x-4입니까? x는 해도 됩니다. 알겠죠? 정리해보면 얘는 요거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 x제곱 더하기 y,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은 4다. 근데 요 앞에 거 요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x 플러스 y 완전제곱식이죠. 맞죠? 이거 연립해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입이 맞아요. 인수분해 한 다음에 대입해도 돼요. 되는데 그냥 우리 계산 연습하다시피 그냥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자, 책에서 어떻게 돼 있어? 인수분해하고 돼 있나? 책에는 그냥 그렇게 안 되겠죠? 또 대입하고 있죠? 지금은 우리가 대입하는 걸 배우는 거니까. 자, 그냥 할게요. x제곱 더하기 2x에 x-4 더하기 x-4의 제곱은 4. 맞나요? 정리 계속합니다. x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4. 이항할게요. 뭐 빼기가 하나도 없어. 자,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16인데 이거 4 넘어오면 플러스 12 되죠. 플러스 12는 0. 4로 약분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인수분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x는 어떻게 돼요? 1 또는 3. 그 답 적으면 끝나네요, 이제. 맞죠? x가 1이라면 y는 얼마 돼요?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되나요? 또는 x가 얼마라면 3이라면 y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되죠. 맞지? 계속 얘기하는데 1차와 2차에 대한 내용이잖아. 1차와 2차에 대한 내용일 때는 당연히 해가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 이하로 나오기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2차식에서 해가 두 개 나오는데 얘는 한 번밖에 안 대입할 거니까. 근데 2차와 2차일 때는 위의 식이 인수분해 되거나 밑의 식이 인수분해 된다. 그럼 인수분해 된 식은 나머지 식에 이렇게 대입을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쌍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답이 네 쌍으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요.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애매해서 필수 예제 14번은 조금 이따가 다시 바로 붙여서 할게요. 자, 이어서 계속 합니다. 14번 보세요. 14번. 자, 두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이야. 근데 아까 했던 방법은 똑같습니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위에 거 인수분해 되죠? 맞지? 인수분해 되는 거 찾을 때 기본적으로 너희한테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이거야. 는 0 나온 거 찾으면 돼요. 그게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되는 걸로 주는 겁니다. 문제사. 맞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수분해 안 되는 거는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는 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거는 무조건 하나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위의 식이 인수분해 될 거고 얘도 위의 식이 인수분해 될 거라고 판단하면 돼요. 시작할 때 되겠죠? 자, 일단 1번 위의 식부터 인수분해합니다. 위의 식 인수분해하면 x-y, x+y는 0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잡을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 쌤 얘가 x 요거 0 되려 그러면 x-y가 0 돼야 돼요. 맞죠? x-y가 0 된다는 말은 y는 x라는 말이죠. 그래서 밑에 식에다가 요걸 대입합니다. 이제 요걸 대입하는 거죠. y 대신 다 x 집어넣어라. 집어넣으면 자 4x제곱 플러스 자 y 대신 x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건 xx 되니까 뭐 돼요? x제곱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y제곱은 9가 되고요. 이거 풀면 5x제곱에서 2x제곱 뺐으니까 뭐야 y가 왜 있노? 5x제곱에서 2x제곱 뺐기 때문에 3x제곱은 9가 되고요. 그러면 x제곱은 3이 되고 따라서 x는 풀마 루트 3이 됩니다. 자, x가 풀마 루트 3이란 말은 일단 이거에 대한 첫 번째 답은 하나 나왔어요. 조합이. 어떻게? x가 플러스 루트 3일 때는요. 여기 집어넣으면 y도 플러스 루트 3이에요. 또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여기는 x, y가 똑같으니까요. 두 번째 식 갑니다. 두 번째, 이번에 x 플러스 y가 0이 될 때예요. 얘가 0이라면 y는 마이너스 x예요. 그럼 이걸 대입하면 되죠.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4x제곱 되고요. 얘가 y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 풀면 마이너스 x제곱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걔를 마이너스 x를 제곱하면 다시 플러스 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y제곱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x제곱이 돼요. 이게 9예요. 풀면 4에서 3x제곱 뺐기 때문에 x제곱은 9가 되고요. 아,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또 생깁니다. x가 3일 경우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3일 경우에 자, x가 3이라면 여기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3 나오죠. 또 마찬가지 얘 부호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y는 3 나옵니다. 그래서 해는 요 네 가지 다 적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2차와 2차를 연립했기 때문에 위의 식에서 두 개의 조건이 나왔고 이거 하나 집어넣어서 풀어도 어차피 2차 식이기 때문에 답 두 개. 이거 집어넣어도 두 개. 그래서 총 네 쌍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네 쌍이 나옵니다. 자, 그럼 2번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2번도 위의 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위의 식 인수분해 바로 하면 x-2y 그리고 x 플러스 y는 0 나와요. 그럼 또 똑같이 가면 돼요. x-2y가 0이라면 x가 2y란 말입니다.
당연히 y는 2분의 1x 가도 되는데 집어넣어서 분수 넣으면 귀찮으니까요. 그래서 x는 2y를 뭐한다? 대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x 자리에 2y 대입하자. 그럼 밑에 식이 집어넣으면 4y 제곱되죠. 요거 2y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4y 제곱되고 플러스 2y 제곱은 6 돼요. 따라서 6y 제곱은 6이고 y 제곱은 1이죠. 따라서 y는 뿔마일입니다. 이러면 해는요 일단 두 개 나오네요. 얘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y에 1 집어넣으면요 x는 2가 됩니다. y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2가 돼요. 맞나요? 두 번째 x 플러스 y가 0입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y가 되죠. 이거 y 눈으로 풀어도 됩니다. 됐죠? 그건 자기 편한 대로 가면 돼요. 자 그러면 난 x는 y, 얘가 x는 2y이기 때문에 얘도 x는 마이너스 y로 풀게요. 그럼 x는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y를 제곱하면 그냥 y제곱이 돼버립니다. 맞죠? y제곱 플러스 2y제곱은 6이다. 그럼 3y제곱은 6이니까 y제곱은 2가 되겠죠. 그럼 y는 얼마 돼요? 풀마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답이 또 나옵니다. 자 y가 루트 2인 경우 그리고 y가 마이너스 루트 2인 경우 그때 x값도 적어주면 끝난 거죠. y가 루트 2라면 여기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y가 마이너스 루트 2라면 여기 집어넣으면 x는 플러스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답이 네 쌍으로 나온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언급되는 문제고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연립방식 파트는. 알겠어요? 어려운 파트가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닌 거야. 됐니?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 인수분해 안 되는 2차, 2차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변형해서 찾아야 됩니다. 요게 뒤쪽에 보면 특강으로 나와 있는데 쌤이 지금은 하지 않을 거거든요. 왜? 시험에 굳이 안 나오는 거 선행하면서 괜히 헤맬 필요는 없으니까요. 맞죠? 15번 봅니다. 자, 얘는 대칭식. 문제에서 X와 Y에 대한 대칭식에 대한 연립 2차 방정식인데요. 대칭식은 아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 그냥 대입해도 됩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위의 식을요 X는 Y는으로 바꾼 다음 밑에 대입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대칭식 문제는요 일반적으로는 뭐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해를 XY라 하자라고 풀면 제일 좋아요. 다시 둘 다 대칭식이거든요. 얘는 지금 X 플러스 Y가 안 나왔지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좀 이따 하고 결론적으로 얘는 T에 대한 대칭식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XY라고 하고 풀면 좀 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2예요. 그럼 내가 이걸로 만들 수 있었으면 식은 이렇게 나오죠.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이거의 두 근이 X랑 Y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해됩니까? 두 근 합곱이니까요. 그럼 이거 그냥 인수분해하면 끝나요. T-E. T-E는 0이다. 됐나요? 그럼 T값이 얼마 돼요? 2 또는 T는 1이죠. 당연히 T가 X 또는 Y거든요. 지금 해가. 맞죠? 그러면 잘 봐. 얘가 2이면 X가 2이면 Y는 1 나올 거예요.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1 나오고. 또는 여기에 2 집어넣으면 얘가 1 나올 거죠. 그래서 조합은 끝났어요. X가 2 또는 X가 1이다 가정해 놓으면 당연히 여기에 2 집어넣으면 Y가 1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하나의 해예요. 조합으로. 얘는 1이면 얘가 2가 되겠죠. 되겠나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요. 얘를 약간 변형시키면 돼요. 이거 우리 곱셈공식 변형으로 바꾸면요. 지금 대칭식은 x 플러스 y랑 xy를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얘를 요걸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럼 x 플러스 y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는 34예요. 근데 문제에서 xy가 15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xy 자리에 15 집어넣으면 이건 마이너스 30 되죠. 넘어가면 얼마 돼요? 넘어가면 얼마 돼? 64.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다? 64예요.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x 플러스 y가 8일 수도 있고요. 또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8일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언급이 없었거든요. 둘 다 양수이면 플러스 나올 수 있잖아. 맞지? 둘 다 음수여도 두 개 다 하면 음수. 두 개 곱하면 양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까 요거는 두 쌍 나왔지만 또
두 가지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네 쌍이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은 할 수 있죠. 일단 첫 번째, x 플러스 y가 8일 때 xy는 15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식 만들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5는 0이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t-5랑 t-3은 0이고요. 결론적으로 t는 뭐다? 3 또는 t는 5죠.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해는요, x가 3이면 y가 5 나올 거고, 또는 x가 만약에 5라면 y는 3 나올 거다 이거예요. 맞죠? 그럼 이거 두 개가 한 쌍으로 나온다 했어요. 왜? 여기 집어넣으면 둘 다 8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 x 플러스 y가 뭐이고 마이너스 8이고 xy가 15라고 가정했어요. 자, 이렇게 정리되어버리면 또 식은 t에 대한 식으로 만들게요. 이 t는 쌤이 만든 거지 너가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문자는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5는 0이에요.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5 t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t값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또 끝났죠. 답은 x가 마이너스 5면 y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5입니다. 당연히 여기도 또는 이렇게 붙여서 요 네 개 한꺼번에 적어주면 답이에요. 이해되나요? 대칭식은 이렇게 푸는 게 나아요. 그냥 대입해도 상관없는데 요 그냥 여기 대입하려고 하니까 조금 귀찮거든요. 요거는 그나마 할만하죠. 얘 여기 대입하려고 하면 좀 귀찮죠. 맞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대칭식을 이용해서 식 하나 만들어서 t에 대한 식을, 그리고 그때 두근을 xy라고 가정하고 내가 풀어버리는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요거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문제로 나오면 애들이 헤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 대부분 다 대칭식을 생각 못하고 대입해서 풀다가 중간에 막히거든. 그런 경우는 아, 이거 대칭식으로 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가져야 돼요. 그 다음 16번 볼게요. 자, 16번 보면 x 플러스 y가 k이고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y는 3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식을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밑에 대입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대입해서 풀어야 되겠죠? 근데 위에는 1차지만 밑에가 2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는 몇 개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고. 근데 무조건 두 개는 아니에요. 왜? 중근이라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걸 묻는 거죠. 이게 중근을 묻는 겁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y는 k-x입니다. 요 식을. 맞죠? 그럼 요걸 여기 대입하겠다고. 여기에도 여기에도. 대입하면 마이너스 k-x의 제곱 더하기 2x의 k-x는 3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갖다 풉니다.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2x제곱은 3이다. 됐나요? 자, 정리할게요. 조금 빠르게 갑니다. 마이너스 x제곱이죠.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제곱이고 이항하면 3x제곱 돼요. 그 다음 x 있는 거 정리할게요. 플러스 2kx 플러스 2kx 더하면 4kx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4kx. 그 다음에 뭐 있노? 마이너스 k제곱 밖에 없죠. 상수는 x 없는 거는 마이너스 k제곱이죠. 이거 넘어가면 3 마이너스 3 플러스 k제곱. 이해됐나요? 자, 이거 쓰는데 이거의 해가 지금 뭐다? 중근이 나와야 된다고요. 해가 한 쌍으로 나오려면. 그래서 중근 나오면 우리 뭐 써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 썼던 거죠. 앞에서도 배웠고. 판배식 써야죠. 판배식 써서 0보다 아니 0하고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이 되면 된다고요. 맞죠? 판배식 씁니다. 4분의 d 쓸 수 있어 없어요? 4분의 d는요 요거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죠. 이거 0되면 되고 풀게요. 4k제곱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3k제곱입니다. 이거 이런 거 빨리 하는 거 문제 안 되죠? 4k제곱 마이너스 3k제곱은 k제곱이고요. 마이너스 9는 0이다. 따라서 k제곱은 9, k는 불마 3이죠. 됐나요? 이까지 구했어요. 이때 뭐 하래요? 그때 k값의 합을 구하래요. k합은 0 나오겠죠.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요. 두 개 다하면 0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되겠어요? 됩니까? 이거 지금 오늘 했는 내용
이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내용이 어려웠던 건 이 앞에 내용 그 어떤 3차 방식과 4차 방식 근 찾는 방법.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귀찮죠. 귀찮은 것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3, 4차 방식을 풀 때는요.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앞에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고 문자가 여러 개 나온 거는 당연히 필수고요. 문자가 하나 나오는 거는 조립제법으로 풀어야 되고. 자, 요 파트 요거 마지막이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4입니다. 원에 내접하고 있는 직사각형 둘레가 34이다. 문제에서 준 걸 보는데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세요 하면 내가 가로를 X로 놓고 세로를 Y라 잠깐 놓고 풀면 되죠.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가볼게요. 지름이 13이래요. 일단 얘가 X고 얘가 Y인데 지금 이러한 삼각형이 있는데 이게 13이래. 그럼 내가 첫 번째 잡을 수 있는 건 이거죠. 쌤, 빗변은요. 13인데 이 13 어떻게 구해지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루트 씌운 거죠, 원래. 맞지? 그럼 내가 이걸 13의 제곱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냥 이렇게. 이해됐나요? 피타고라스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뭐 돼 있어요? 둘레 나왔죠, 둘레. 둘레는요, X, Y 두 번씩 더한 거죠. 맞지? 그래서 X 더하기 Y를 두 배 한 거고 이게 지금 34라 했으니까 지금 X 더하기 Y는 17이라고 나와요. 자, 그럼 얘 둘 가지고 정리하는 건데 연립하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9가 나오고요. X 더하기 Y는 17이 나와요. 됐나요? 이거 대입해도 됩니다. 1차, 2차니까 1차를 2차에 대입해도 되는데 그렇게 풀어도 된다. 되는데 우리는 뭘로 가자? 대칭식. 됐어요? 그럼 요거 조금 더 변형시킬게요.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169죠. 맞지? 그럼 요거 17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7의 제곱은 289. 맞나? 그럼 289 마이너스 2XY는 169고요. 요거 일로 넘어가면 2XY. 맞죠? 얘 일로 넘어오면 여기 169 빼면 120 남습니까? 그럼 XY는 얼마 돼요? 62가? 맞죠? 그럼 내가 식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죠. 결론, 최종은 이거야. X 플러스 Y는 17인데요. XY는 60이에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얘를 대입해도 돼요. 대입해도 되는데 대입하면 식은 똑같이 나온다 했습니다. 근데 내가 계산하기 귀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식 만들자. T에 대한 식. 두 근을 X랑 Y라는 T에 대한 식은 T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60 은 0 이렇게 나오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거 인수분해하면 T-12, T-5는 0. 맞나요? T가 12, 5면요. 답은 두 쌍 나옵니다. X가 12일 때 Y가 5 나오든지. 맞나요? 내가 지금 바로 적었는데 이해하나요? X가 5 나올 때 Y가 12 나오든지. 근데 문제에서 보면 뭐 있어요. 직사각형의 가로가 세로보다 길대요. 가로를 내가 X로 잡았고 세로를 Y로 잡아놨기 때문에 가로가 X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X가 Y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합은 여기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얼마다? 12. 항상 이런 문제는요. 문제에서 XY를 언급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 적어놓으면 틀립니다. 특히나 서술형. 맞죠? 그래서 가로는 얼마다? 12. 세로는 얼마다? 5다. 이렇게 정리돼야 되죠. 그래서 5대 12 대 13. 우리 자연수비 알고 있죠? 그것도 성립하면서 또 뭐 둘레도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